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바깥 경치를 보여주는 이유는요. 저희 집에 뿌리파리가 무성했었거든요. 한 1, 2주 전만 해도. 근데 제가 이렇게 바깥을 보여드리면 벌레들이 뿌리파리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밤에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만들어드렸던 야품 때문이었어요. 좀 이따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뿌리파리뿐 아니라 여름이면 무성하게 아이들이 항상 식물이나 아니면은 쓰레기,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데 있었던 초파리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음식물 주변에는 꼭 있었던 초파리도 하나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요 행주 빨개는 요거를 꼭 사용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건데요. 행주 빨대 요거를 조금씩 넣어요. 이렇게요. 조금씩 따라주고, 물을 이렇게 넣어서 행주를 항상 빨아주면 행주를 삶지 않아도 삶은 효과가 나요. 이렇게 음식물 주변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초파리가 하나도 없고요. 빨래할 때도 조금씩 넣어줍니다. 네, 이게 뭔지 지금부터 짜자잔 알려드릴게요. 바로 요겁니다. EM액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요거 이제 발효시키는 법 제가 그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많이들 안 보셨더라고요. 요거 이제 발효시킨 거고요. 요거 이제 1.7L 쌀뜨물에다가 설탕 20g 넣고 소금 조금 넣고 EM원액 한 숟가락 넣고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쌀뜨물 EM에 발효시킨 거예요. 이거를 제가는 요즘에, 저는 요즘에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지난번에 요거 타서 저면간수 해줄 때도 식물에다 놓더니 그 이후에 아이들이 뿌리파리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면간수 안 해준 아이들은 또 이제 EM액을 먹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EM액 요거 발효시킨 거를요. 뿌려줘요, 가끔. 이게 이제 뿌리가 상해서 이제 물웅병이 많이 오는 거니까 잎에다가 아이들 좀 입마른 현상이 있거나 아이들이 말라 있을 때 다육이들이나 식물들이 말라 있을 때물 뿌리개 있죠? 물 뿌리개로 물에 이제 한 숟가락 정도 해가지고 물에 타서 그렇게 해서 식물에 자주 뿌려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화장실 청소라든지 뭐 세면대 청소 이런 거에 다 이게 EM액이 아주 좋더라고요. 온 집안을 아주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통에다가 쌀뜨물을 수시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EM액을 발효시켜서 아주 자주자주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3년, 여기가 이사 온지 3년 됐는데, 저희 집이 바퀴벌레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이게 원래 바퀴벌레가 옆집에도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저희 집은 여기가 이제 지금 한 11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그집 11세대가 다 요거를 제가 나눠줘가지고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맥스포스라는 바퀴벌레 약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구입한 건데, 요거 이제 어떻게 딸이 알아가지고 저희 집에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바퀴벌레가 이제 처음에 없더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덜어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요거 이제 살때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통을 주거든요. 한 20개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 동그란 통을 20개 이상 주는데, 그거를 각 방하고, 부엌,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옥상에도 이거를, 옥상에 저희가 식물을 놔뒀더니 갑자기 바퀴벌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도 이걸 붙여놨습니다. 옥상에는 안 붙여놓다가.
그랬더니 요즘에는 바퀴벌레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바퀴벌레가 생긴 적이 없어요. 맥스포스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EMAC도 아주 살충제, 살균제, 그리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거 쌀뜨물에 발효시켜서 식물에다 주면 영양제 역할까지 하고요. 야, 그래서 저희 집은 요즘에 벌레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벌레 때문에 여름마다 많이 고생을 했는데 요 맥스포스 바퀴벌레를 싹 없애주고요. 요 EMAC은 살균제, 살충제, 뿌리파리, 아주 골칫덩어리인, 여름에는 골칫덩어리인 초파리, 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이거 많이 많이 사용해 보세요. 강력히 주장합니다. 강력히 주장하고요. 여름에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이거. 네, 이거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날 되세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Thank you.